치는 게 아니고 야스펀 선수의 공격과 수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어떠한 해볼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이제 풀어내야죠. 네, 풀어내야죠. 그렇죠.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야스펀 선수 전 이닝에 한번 실수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비록 많은 득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지만은 이 작은 실수를 조재호 선수가 잘 잡아야 됩니다. 예, 만들어냈습니다. 조재호. 네. 위치 너무 좋죠. 자, 짧게 들어가면서 연속적. 그럼으로써 힘 조절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뭐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개인전이라면 뭐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휴식을 갖는 거지만 지금은 단체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숏게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보다는 동료들의 이 응원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동료들의 이 화이팅하는 과정이 조재호 선수에게 또 한 번의 힘을 줬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연속 넉점. 자네티 선수도 계속해서 공을 보면서 최대한 이제 유럽 팀에게 유리하게 조재호 선수에게 어려운 공 배치가 되기를 그렇죠. 주문을 걸고 있거든요. 주문을 걸고 있죠 지금. 1분 두께로 안으로 짧게 됐어요. 아, 코스 좋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득점. 네, 리버스 핸드로 득점 만들면서 5연속 득점. 이제 조금 조재호 선수 표정이 풀린 것 같네요. 그렇죠. 계속 수비에 막혀 있다가 한번 풀리니까 다시 조재호 타임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끄집어내면서 득점. 네. 완벽한 조재호의 템포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네. 한 실수 하나가 또 이렇게 6득점을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옆돌려치기 이번에도 좋아요. 이런 석득점. 남은 점수는 단 4점. 참 상대 수비에 덫에 갇히게 되면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지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유럽 선수들은 이 최종 병기 야스퍼스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만회해 주기를 그러면서 내일 경기의 이후에 대한 그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점. 옆 돌려치기 길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득점 됩니다. 네. 모두 아직 경기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봐요. 밑겨치기 야스퍼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쳤다 하면 멀티 득점이에요. 네. 다시 옆돌리기 포지션. 이런 옆돌리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석점. 바깥으로 길게 돌아 들어오면서 이번에도 득점. 보통 야스퍼스 선수가 이런 득점 행진과 그리고 득점이 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수비를 보일 때 야스퍼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딱 한 가지잖아요. 40점. 그런데 지금은 그 40점조차도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밖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또 한 번의 5득점. 이제는 조재호 선수. 야스퍼스 선수가 몇 득점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본인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전 고투하고 있습니다.
100개치기로 가는데요. 100개치기. 자, 길게 각을 쟀어요. 좋아요. 진입 각도 좋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차득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점수 석점. 자, 옆 돌려치기 가볍게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역시 조재호 선수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승부를 보죠. 그리고 빨라요. 자신 있는 공엔 빠릅니다. 네. 연속 득점. 자,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옆 돌려치기. 아시아의 조재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재호. 오늘 경기 아시아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당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자, 깊숙하게 진입을 하는데 됐어요. 돌아서 올라갑니다. 먼저 석점. 이제 나머지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조재호. 자,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옆 돌려치기 부드럽게 한번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네티 선수는 한숨을, 그리고 사이그너 선수는 머리를 한번 극적여봤고요. 그만큼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재호가 오뚜기처럼 잘 일어섰어요. 그렇죠. 14이닝에 7득점이라는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코스. 자, 올라갑니다. 됐어! 아, 정말 어려운 경기네요. 길었던 마지막 8경기. 조재호 선수가 쉽지 않았던 경기. 애퍼스에게 43점을 허용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의 점수 25점을 달성하면서 첫째 날 아시아가 먼저 200점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비록 65점의 차이, 자, 조금은 좁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은 상당히 기세가 좋았던 애퍼스 선수, 조금 공격력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조재호 선수의 14이닝, 15이닝, 7점, 4점 아주 마무리만큼은 최상의 플레이였습니다. 아, 역시나 세계 랭킹 1위 야스퍼스를 상대했던 조재호. 뭐 예상했던 만큼 야스퍼스 선수가 정말 칼을 갈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정말 공격력에서 7이닝부터의 연속적인 이 다득점. 아, 정말 놀라운 공격력. 또 한 번 새삼 느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예. 자, 또 이제 국내 당구 팬들은 조재호 선수를 응원하면서 상당히 맘졸였었던 이번 마지막 8번째 경기였는데, 동료들도 마찬가지 그 손에 땀을 주게 했던 그 마지막 긴장되는 순간 결국은 조재호가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네. 아시아 팀은 65점의 차이를 두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고 유럽 팀